사무소와 7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But the Israelites acted unfaithfully in regard to the devoted things. Achan, son of Carmi, the son of Zimri, the son of Zerah, of the tribes of Judah, took some of them. So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Israel. Devoted, 형용사로서 헌신적인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unfaithful하게 하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아칸 son of Carmi, the son of Zimri, the son of Zerah of the tribe of Judah took some of them. So there was anger burned against Israel. 하나님께서 당연히 화나십니다. 2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Now Joshua sent men from Jericho to Ai, which is near Bethlehem, to the east of Bethel, and told them, Go up and spy out the region. So the men went up and spied out Ai. 그래서 지금 Ai 그 아이로 보내서 거기를 또 스파이하라고 정탐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였습니다. 3절 말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When they returned to Joshua, they said, Not all the people will have to go up against Ai. Send 2,000 or 3,000 men to take it and do not weary all the people. For only a few men are there. Weary 하면 형용사로서 몹시 지친, 피곤한. 형용사로서 지치게 하는, 피곤하게 하는, 동사로서는 지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그래서 take it and do not weary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도록 하자고 하나님 그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4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So about 3,000 men went up, but they were routed by the men of Ai. 그래서 룻, 룻라고도 발음이 하고 룻하고도 발음을 합니다. 명사로서 from A to B, 한 곳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따라가는 길, 경로, 루트 말하죠. 명사로서는 버스, 기차, 수송품 등의 노선의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서는 특정한 루트를 따라 무엇을 보내다, 전송하다 뜻이 또한 있습니다. 오히려 3,000명 아주 약복은 3,000명이었는데 오히려 도망하게 됐습니다. 아이 앞에서 도망하게 됐습니다. 5절 말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Who killed about 36 of them? They chased the Israelites from the city gate as far as the stone quarries and struck them down on the slopes. At this, the hearts of the people melted and became like water. 그래서 chase 하면은 동사로서 run, drive, after something. 그래서 뒤쫓아, 추적하다. 되고요. 그리고 쫓다,
돈이나 성공 등을 쫓다, 추구하다. 동사로서, 그리고 명사로서는 추적, 추격,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query, 여기서 queries, query, 명사. 명사로서는 채석장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명사로서 사냥감, 사냥 추적 대상이 되는 동물, 사람, 사냥감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서는 채석장에서 돌 등을 캐내다, 채석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struck 하면은 동사 strike의 과거이면서 과거 분사입니다. 형용사 동맹 파업으로 폐쇄 중인. 그리고 strike 하면은 그 원형으로서 동사로서 세게 치다, 부딪치다, 손이나 무기로 때리다, 치다. 명사는 파업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죽었고 지금 쫓아내려오게 됐습니다. 스팔링을 쫓아내려온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물같이 된 거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반드시 죄가 있으면은 이렇게 실패,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unfaithful,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 unfaithful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패배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